모처럼 하네요. 추석이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추석이니까는 한잔씩 합시다. 오늘 한잔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오늘도 좀 쉽시다. 어저께까지 6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저. 스레드에 다 인증샷 올리고 있어요. 술 한잔 배달합니다. 아유, 홍블리님.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팔은 괜찮죠? 아쉽다. 아, 내가 배달 열심히 뛰어가지고, 맛있는 것좀 사드려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술 한잔 합시다. 낮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배달합니다. 짠. 아우, 너무 진성탕이야. 전, 잡채, 등갈비, 양념, 매운 양념, 등갈비, 불고기도 있고요. 여기는 나물, 여기 끝머리에는 나물 같은 거, 나물 종류. 그 다음에 문어, 문어랑 해서 먹읍시다. 오토바이 나가요. 즐거운 한가위 되겠으면 12.3천 즐거운 한가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저기 영어로밖에 안 돼가지고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 다들 하셨죠? 저는 지금 먹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 그 식당에서 차례상 하고, 나 가서 원래 식당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오늘 그냥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엄마 보고, 갖다 달라고 했어요. 오늘 좀 시간이, 오늘 쉬는 날이라서 쭉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 이렇게 어떻게 저기 인스타 하시나 쭉 훑어보면서 눌러드렸습니다. 이건 매운 등갈비입니다. 매운 등갈비. 등갈비 하나 먹어볼게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닐스에 좋아요랑 댓글 같은 거좀 많이 해주세요. 헬멧 벗기는데 좀 이따가 유튜브 가서 2차 할 건데 거기 가면 이거 벗기는데 10만 원인데 10만 원. 실제로 벗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인스타에서는 모처럼 이렇게 저거 해보네요. 그리고 요즘 맥주 갖다가 뭐라고 해야지 그거 하는 거좀 하려고 하니까는 잘안 돼. 의도하려고 하니까는 잘안 돼요. 하나 찍어 놓겠는데 실시간 이거 보신 다음에 뉴스 올라갈 건데 아 여전만 그만해요. 12 배달 3촌이잖아요. 시그니처 제 캐릭터의 시그니처. 술 한잔 배달합니다. 짠. 제가 명절 때꼭 문어를 먹어요, 문어. 문어. 내가 문어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번 설에는 LA 갈비를 못했어. LA 갈비 대신 엄마가 등갈비였네. LA 갈비다가 배달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LA 갈비도 먹었을 텐데 엄마랑 둘이 있으니까는 이번 추석에는 LA 갈비를 그 제꼈네요. 그 대신 등갈비. 저도 사람당 그러냐 문어 먹으려고 다리 쪽 초장 무쳐가지고 한번 먹겠습니다. 나 문어 이런 해산물 종류 엄청 좋아하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추석날 낮에 뭐 되게 심심하지 않아? 또 먹어달라고. 술 먹으면서 안주도 먹겠습니다. 다들 뭐 하는지. 술 한잔 배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심심한 시간 아니야? 그래서 내일 알바해요. 그래도 우리 인스타 친구분들 팔로워분들 계셔가지고 명절이 외롭지가 않네요. 불고기. 근데 불고기는 우리 엄마가 한우로 했을 거 아마. 한우로.
아닌가? 수입을 했나? 근데 명절 같을 때는 그래도 한우로 조금 사가지고, 아니면 국거리 같은 거는 한우로 하거든. 이것만 마시고 유튜브 넘어가서 발포조 요거 하나 있거든. 이거 마셔야죠. 아이고, 만수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무강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제가 원래 인스타에서는 실시간으로 술 먹방 안 하는데, 그래도 닐스랑 다르게 얘가 그래도 차분하게 먹는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오늘 추석이니까는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실 것 같아서 인사차 겸사겸사 방송 켰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낌없는 애정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렸어. 진짜 저 여러분들 이 배민 타는 게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타서 그 화요일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가? 그럼 오늘까지 타면은 금요일날 주급이 나와요. 나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진짜 정신 차렸잖아요. 그쵸. 하여바 이제는 오토바이 타는 것도 더안 덥고 안 하니까는 열심히 탈것 같아요. 열심히 타야죠. 요것만 마시고 갈게요. 내가 이래서 인스타에서 술 먹방 하기가 어려워. 술 한잔 배달합니다. 배달해요. 스레드에 다 인증 그거 오늘 이거 다 올렸어요. 열심히는 안 살아. 열심히 사는 건 아니죠. 열심히 사는 건 아니지. 그냥 재밌게는 삽니다. 즐겁고 인생 좀 재밌고 즐겁게는 사는데 열심히는 안 살지. 아, 근데 저기 추석인데도 날씨가 많이 좀 덥네요. 잡채 같은 거 금방 식어버려. 아니, 뭐라 그러지? 씌어버려. 경기까지 갈래? 어디 경기야? 전라도 경기야? 경기도 경기야? 뭐 음식점 하세요? 그거 좀 단가가 있어요. 음식점이면은 그런 거는 DM으로 보내주시고. 인스타는 컴퓨터에서 컨트롤하면 좋은데 컴퓨터에서 컨트롤 안 되고 여기서 직접 해야 돼서 좀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맥주 이미 한병 깠어. 뭐 쇼츠 찍고 한다 가지고 테라 하나 깠습니다. 테라 하나 깠어요. 맛집 코스 추천해 드린다. 추석 음식이죠, 추석 음식.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맥주 그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내가 그래도 모처럼 추석이라고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내가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 갖고 올게. 자, 닐스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공 저절까지 눌러주시고요. 오늘 추석입니다. 예. 술 한잔 배달합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하고 오늘 문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찍고 문어 먹다가 하면 15초 금방 나가는 거죠. 닭국날 즐거운 명절 보내겠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 서비스 차원에서 보여드렸다. 이거 유튜브 가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후원 받고 하는 건데 오늘 추석이라서 보내드립니다.
뭐 인생 패배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희대는 아니고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그 인스타 얘네들 좀 서희대 아니고 부산대고요. 맥주 원샷 한번 더 하라고. 아유 그래 못하지. 아니야 아저씨야. 탈모도 헬멧 벗기면 탈모도 많이 지냈고 배도 많이 나오고 아저씨. 그래도 마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귀엽다고. 여성 시청자야. 여성 시청자분들 서울 중랑구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이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중랑구를 이렇게 둘러싼 경계 지역을 하는데 구리시도 괜찮고. 그런 분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무슨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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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뭐 경상도 부산 아니면 뭐 강원도 충청권 아니 어떻게 서울이 한 명도 없냐고 나한테 관심 있는 분이. 아 가운데 이거 등가입이 등가입이 등가입이요. 이게 아니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등가입이 빨간 양념만 경기도 있어. 아니 서울이 근데 서울이 왜 없어? 아 진짜로 희한해. 통계를 내면은 4명 중에 1명은 서울에 살아야 된대. 살아야 되는데 왜다 충청도 되게 많고. 앞에 담으면 신고했어요. 그냥 오늘 냅둬요. 아니 오늘 그냥 명절 때 그냥 집에서 있습니다. 그런 좀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엄마랑 같이 둘이 있어요. 경기도 밑에요. 그러니까 다막 충청도 거 많이 사요. 내가 진짜로 이사 가야 될것 같아. 너무 더운데 어떡해요? 이겨냅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계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여러분들이 겪는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받아들인대요. 영준아 누나 한 번만 영준 시비야라고 해야 돼. 시비야 만나볼려야지. 양평동 사는데 왜 영준이한테 그래?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빡셉니다. 다들 멀리 살아. 대선 출마? 대선 출마. 남자의 로망이자. 40살 이후부터는 등록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지? 그거 돈뭐 보증금 그거 걸어야 돼. 되면 하던가. 오빠 먹기 전에 추룹해주고 먹으면 안 되지? 추룹은 어떻게? 추베르비 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나랑 DM으로 DM 통화하면서 정확하게 좀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추베르. 아 더워. 원래는 지금쯤이면은 날씨 풀려야 되는데 더워. 어느 당으로? 색깔을 정해야 돼. 예. 아이고야. 예. 주물럭 대장주물럭 여기 우리 중랑구에 있는 건데 아닌가? 아무튼 수산장 배달합니다. 짠. 결혼했겠습니까? 못 하고 있고요. 연애도 못 하고 있고. 낯설어야지 오늘 같은 날. 아이고 별말씀이요 별말씀이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시청자분들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여겨 보시는 분들 많이 오시네. 저 이러고 삽니다. 술 한잔 배달합니다. 모시연님이 잠깐만 강아지 그분인데 내가 외모 체크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제가 하트가 잘안 눌렸을 거야. 여성분들만 특별히 좀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맛발 안 돼요. 술 한잔 배달합니다. 짠. 예, 오늘 여기서 1차 하고 이거 맥주 테라 맥주 마시고 2차는 유튜브 가서 또 해야 돼. 나 바빠요. 예. 빨리오가 안 됩니다.
아니지, 방혜진님은 매니저 되셨잖아, 유튜브에서. 다 외모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군대 가요? 뭐야? 아니었어? 아, 진짜, 어우씨. 예, 2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 맥주? 그건 돈 바꿔야 돼. 인스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뭐, 아니, 강아지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강아지만 올렸나? 강아지는 맞죠? 강아지는 맞잖아. 잠깐만. 타임, 잠깐만. 강아지는 맞잖아. 그래서 강아지만 주구장창 올리는 건가?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한다, 아닌가? 내가 기억이 또 왜곡됐나? 이거, 이 답변만 듣고. 아, 그런 거 맞아, 맞지. 네, 인스타 술 먹방 여기서 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시야? 바로 그냥 유튜브 가서 킬게요. 한 5분 안으로 킬게요. 감사합니다.